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제 인사를 드릴 때마다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항상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뭐 이번 주도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이번 주도 역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해법 반드시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법 찾아주실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웃으면서 방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맞습니다. 또 개인 투자분들의 손실이 너무 크실 것 같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 시장 또 한마디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본다면 색깔로 어떻게? 좀 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요? 네. 네네. 검은 한 주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원래 보통 이제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이러는데 이제 맞습니다. 검은 한 주. 맞습니다. 월요일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가까운 좀 하락을 했고요. 네네.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3%. 물론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어느 정도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는 했지만 정말 가혹할 정도의 한 주의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따 뭐 얘기도 드리겠지만 특히 뭐 영국에 대한 뭐 이런 정책들 방향성 그리고 이탈리아 정권을 잡을 그 세력들 그런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악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많이 반응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한 주인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예.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에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증시 점검 또 포인트 하나씩 또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이제 영국 관련된 얘기 해주셨으니까 아마도 이제 파운드와 관련된 얘기겠죠? 맞습니다. 파운드와 관련된 얘기랑 영국의 새로운 정부가 진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파운드와 가치가 이제 하락하면서 달러 강세를 좀 불러왔었던 모습인데 또 주 후반에는 이제 파운드와 가치가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도 보여지기는 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꺾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이제 경계 심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영국 같은 경우 이제 구제금융 이슈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통화 위기에 대한 좀 구제금융 위기도 솔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들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선 좀 이걸 순서대로 좀 시간 순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네네. 우선 지난주에 이제 70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부양 정책이죠. 맞습니다. 뜬금없다는 식의 반응을 전세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IMF에서도 얼른 철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좀 전달할 정도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시장 가장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지금 너도나도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적인 매도가 좀 심했던 것 같고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특히 이번 주 월요일 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5% 가까운 하락을 좀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약간 티키타카 하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네. 바로 또 영국이 새롭게 또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네. 100조 원 규모에 해당되는 국채 매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좀 이건 국채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지표도 사실 저는 그동안 잘 안 봤거든요. 네. 근데 면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매크로 지표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영국에 대한 이슈들까지 좀 챙겨보면서 시장을 좀 모니터링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참 주식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참 많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많죠. 뭐 금리도 있고 경제 이슈, 환율이라든지 지표, 실적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공부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슈도 한번 볼게요. 역시 원달러 환율인데 13년 6개월 만에 네, 1440원도 또 터치를 했다. 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환율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상승할까요? 150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0원 터치도 가능하다. 네, 물론 이제 그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게 시장이 방향성을 잡았다. 뭐 이 뜻은 뭐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가고 있다라든지 그 급격한 금리 인하를 줄이고 오히려 이제 빅스텝 정도만 해줘도 시장은 좀 안정화, 안도래를 좀 펼쳐줄 것 같은데요. 그런 지표들이 나올 때까지는 불확실성의 연속성이 계속 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친다고 했을 땐 뭐 1,500원 정도. 물론 이 환율이라는 지표 자체가 뭐 급격하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환율만 놓고 본다면 1,50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지금 시장이 위기가 크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랑 국내 증시를 보면은 거의 180도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국내 증시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전저점을 다 깨버렸습니다. 네네. 코스피도 전저점을 이탈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어느 정도 그 전저점을 다시 한번 안착할 때까지는 하방에 대한 부분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공포적인 얘기를 좀 드려서 좀 안쓰럽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별 기업들도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좀 좋은 기업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이 좀 꺾이는 과정에서도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힘든 과정일 것 같지만 네네. 그런 것들에 연구를 열심히 하셔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이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도 한번 볼게요.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해저 가스관 가스 누출 이게 또 이제 시장을 흔드는 이슈가 됐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장기 악재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는데요. 다시 나왔던 또 다른 똑같은 그 악재 뉴스가 반복되는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걸 가지고 뭔가 모멘텀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편승해서 뭐 아까 지난주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목표 주가라든지 뭐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고 투자하는 건 관점은 괜찮지만 제가 요 좀 타이틀을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드스트림 1과 2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다 둘 다 독일로 가는 가스관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사실 독일 지금 굉장히 지금 에너지란에 대해서 지금 공경을 좀 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좀 더 한번 자극할 수 있는 독일에 대한 좀 경제 부분에 대한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얘기 자체가 좀 설왕설래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뭐 고의적으로 했다. 네. 미국의 지시다. 뭐 당당한 다양한 약간 음모론 같은. 맞습니다.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슈로만 좀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가스 누출 때문에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짝 올라가기는 했는데 네. 그 2주 내내 이제 막 연속성 있게 상승하지는 못했고 맞습니다. 또 반등 이후에 밀리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 또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 물리실 수가 있으니까 또 이런 매매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금융당국이 이제서야 이제 증안펀드를 뭐 조성한다, 시장 안정조치를 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런 식이죠.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맞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을 때.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네, 그쵸, 그쵸. 우차적으로. 맞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아, 이제서야 뭘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증안펀드라고 한다면 시장에 인위적인 자금을 뭐 투입할 수도 있고, 네. 공매대에 대한 또 뭐 부분적인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가 또 취해질 수도 있고, 어쨌든 국내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금융당국이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바닥을 조금 지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선례를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코로나 때 네네. 있었던 진행된 부분이고요. 그때 이제 5대 금융지주랑 이제 한국거래소 그리고 18개사에 해당되는 금융사들이 약 10조 7천원 규모에 대한 증시 안정펀드 운영을 했습니다. 네네. 그 운영했던 방식은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지수 대표 기업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사는 그 어떤 특정 시점마다 사는 부분으로 좀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코로나가 이후 그리고 이제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유동성 장세를 펼쳤기 때문에 크게 뭐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지금 이런 모든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시점에는 분명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관점은 전반적으로 당장 뭔가를 시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다라는 게 좀 시장의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에는 큰 도움은 안 됐던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하신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증시 안정을 위한 액션들이 당장 뭐가 강력하게 취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기대서 시장의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시행 조치할 때까지는 뭐 일례로 좀 시장의 얘기는요. 뭐 코스피 2100포인트 얘기도 있고요. 사실 너무 생각하기 쉽지 않은 숫자인데요. 네네. 그 정도로 당장에 뭔가 시행보다는 그래도 국가 금융당국이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를
발언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요 정도의 스탠스로만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주간 증시 전망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외에 또 장중에 혹은 앞으로도 정종택 전문가님께 많은 정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채널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정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채널로 이제 연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등록을 해두시면 앞으로 정보들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문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채널 추가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장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방까지 또 따로 안내를 해 주실 거니까 많이 많이 QR이라든지 문자로 참여하셔서 장중에 많은 정보들 가져가시고 투자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주간 특징주인데 이번 주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살펴볼 건데 사실은 이번 주가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종목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특징주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또 시장을 역행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복합적으로 한 종목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슈가 있는 종목부터 살펴볼 건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이제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백화점 사업부인 이제 갤러리아. 네. 사업부가 하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첨단 소재 쪽 사업부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하나솔루션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 사업부는 태양광 사업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오히려 지금 회사의 방향성의 정책에 대한 주안점은 태양광에 더 집중하겠다. 잘하는 곳에 더 열심히 역량을 집중시켜서 더 키워나가겠다.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IRA 감축법 요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의 공장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하나쿠시엘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엮어서 봤을 때는 사실 물적 분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네네. 그렇죠. LG 화학 욕을 엄청 먹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수한 것도 있고 뭐 DB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그 설계 사업 부분을 이제 분할한다고 했는데 다 철회할 정도로 좀 이슈가 됐는데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업 구조 개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선 회사의 방향성은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것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잘 사업 구조 개편이 좀 조정이 되면서 좀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구조 재편이 장기적으로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추가적인 내용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세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이슈가 나온 종목인데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깜짝 발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요 발표된 날 주가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대우조선해양은 거의 뭐 18% 가까운 상승을 했고요. 그런 대형주가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네, 급등했어요. 맞습니다. 그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그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선은 대규모 지금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2조 원대 규모에 해당되는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네. 주주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2조 원이 말이 2조 원이지.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이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기업 분석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네. 주식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뜻인 거고요. 그렇죠. 그 뜻은 결국 EPS가 작아진다는 거고요. 주당 순이익이. 그렇죠. 주당 순이익이 작아진다는 건 목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내용일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대우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이 잠수함 사업부를 네. 그 이제 방산 사업부와 연결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엮어봤을 때는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그래서 약간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쉽게만 생각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사업을 또 주로 하고 있고 방산 사업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주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시너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우조선해양의 뭐 잠수함 사업부를 방산이랑 연결시킬 수 있다면 또 어느 정도의 또 시너지는 또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 또 중요한 건 앞으로 조선업황도 또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선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번 인수를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조선 업황 자체를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우선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준은 많았는데 네. 실적이 안 찍혔던 이유는 후판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철강성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 협상력이 생겼었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3분기에는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약 5조 원 규모에 해당된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 쪽에서.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수주된 게 이제 배를 만드는 과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 조금이라도 풀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 인수가 이제 재무적인 부담이라든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외형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장기적인 흐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 대형주네요. 네, 롯데케미칼인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또 인수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긍정적일까요? 롯데케미칼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방향성이 네네. 저는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응급제 동박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일진 그룹에서 이 기업을 파는 이유가 대규모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자금 수요를 계속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그룹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당일날 이 소식이 있고 나서도 롯데케미칼 주가가 쭉 빠졌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주가가 쭉 올랐다가 좀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네네. 그래도 나름 좀 저점을 높이고 있는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롯데케미칼도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비슷하게 뭐 재무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은 조금 더 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진 머티리얼즈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맞으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성장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수를 할 때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당장의 빠른 평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시장 분위기도 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이 엄청난 상승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이 인수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는 되게 아쉬운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매각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올랐다가 밀리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좀 모습이긴 했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면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전혀 나쁜 기업은 아닌데 말씀하셨던 이 증시 분위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좀 연달아 매를 맞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저평가된 알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나가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실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님이 또 계속 도움 주실 거니까 뭐 런앤런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개별주를 한번 볼게요. 네, 빅솔론이라는 종목인데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여기 이제 그 전문가님 방에서도 이제 자주 말씀을 해주셨던 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역시 궁계 일학과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개인 투자 분들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설명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산업용 프린터 쪽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좀 기업이고요. 네네. 글로벌적으로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실적도 이번 3분기 실적이 작년 한 해치의 상당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실적을 잘 나왔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 자체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다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빅솔론이라는 기업은 아직 이 단기 한 1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요인을 사실 실적으로 좀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뭐 모든 실적 좋은 기업들이 다 우상향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적 좋은 기업은 분명 이런 기업도 있다라는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사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실적을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더 반영을 해서 더 갈 룸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된 것 같고요. 지금 들어가긴 부담스럽죠. 맞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근데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N자 패턴으로 올라갈 힘을 받으려면 3분기 실적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슬라이드도 있다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 발표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지금 위치에서 따라잡기는 조금 어렵다. 예, 맞습니다. 워낙 이게 스몰 캡이다 보니까 컨센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추론한다는 건 그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을 꾸준히 잘해 왔고 3분기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걸 토대로 하반기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약세장에서도 실적주는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또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유명한 종목인데 아이폰 14 관련된 종목군들이 원래 기대감이 있었다가 최근에 주가 조금 부진했는데요. 예, 또 시장 영향도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 기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이면에는 당연히 이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팬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로열티를 무시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좀 제가 명확하게 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모델이 좀 세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네. 제일 저렴한 모델이 일반 모델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맥스, 그 다음 이제 프로맥스인데요. 요 모델 중에 이제 제일 하위급 모델 자체가 좀 약간 중국 시장에서 사전 초기 판매량이 13보다는 덜했다라는 좀 이슈들이 있어서 맞아요. 좀 시장을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BH라는 기업도 좀 관련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그렇죠. 요 기업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서 이제 물량을 좀 사업부를 받아와서 인수를 해왔던 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 조정 자리는 충분히 공략할 만한 사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이폰 14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진 것은 조금 과도하고 팬덤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니까 적감에서 타점을 잡아보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봐야 될 그런 시간인데요. 네. 이제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휴장이란 말이에요. 휴장입니다. 네, 그래서 주말 동안 또 푹 쉬기도 하셔야겠지만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준비도 또 하셔야 되고 우리가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휴 동안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불안감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맞습니다. 장이 열려도 네. 불안, 안 열려도 불안한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제가 예전에 런앤런 할 때랑 두세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다 보니까 대외 변수에 엄청나게 휘둘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일정 이런 거 분석할 때 저희가 뭐 국내 지표 이런 거는 별로 말씀 안 드리잖아요. 잘 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뭐 미국, 중국, 뭐 유럽 뭐 이런 국가의 휘둘림이 심하다 보니까 뭐 그런 지표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두시면서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내용들 저희가 계속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월 3일은 개천절 휴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장 휴장이고 이제 화요일장부터 열리는데 다음 주 일정들을 보면 우선 9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요 지수가 사실 이제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되게 선행 지표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냥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0 이상일 경우에 나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시장을. 네. 이게 이하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가 이제 잘 나오는 게 시장에는 좀 더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주가 지수들은 뭐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많이 하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 지표가 잘 나와줘야만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표가 잘 나오면 항상 호재고 이러면 쉬운데 맞습니다. 언제는 이제 지표가 잘 나오면 뭐 긴축 우려감이 있다라고 해서 악재고 언제는 또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았으니까 또 악재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시장이 또 워낙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특히 요즘에는 이제 긴축을 통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경제 지표가 조금 잘 나와주는 게 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방법도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는 일단은 좀 잘 나오는 게 시장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어떤 결과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지표는 이제 미국의 9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 요것도 좀 잘 나오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겠나요? 현재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이 지표가 발표됐을 때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용 지표가 너무 탄탄하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도 되겠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가 휘청거렸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너무 과매도 바닥 구간에 좀 있다 보니까 잘 나와줬으면 좀 좋겠고요. 그래도
너무 컨센을 상회하는 것보다는 컨센 수준은 비슷한 예상치에 좀 비슷한 수치가 나와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려워요. 네. 잘 나오는 것도 또 아예 잘 나와버리면은 이제 긴축 우려감이 커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컨센 만족에서 이제 컨센을 살짝 상회, 네. 그 정도가 아마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가장 도움이 되는 수치라고 생각이 되니까 또 결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는 요거는 조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2022 파운드리 포럼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발목 잡는 건 모든 사업부가 지금 다 발목 잡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다 실적 컨센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우선 반도체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가전사업부 얘기 드려보자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가전제품을 많이 샀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5년, 10년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당장 교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창출 수요도 안 될 거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전사업부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요. 반도체 사업부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디램 가격이 계속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재고 조정 이슈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 흐름.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년 이제 연초에 출시될 갤럭시 23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제 엑시노스가 탑재가 안 됩니다. 네네. 다 퀄컴 브랜드의 그 AP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도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살짝 믿을 구성이 있지만 우선 매출 파이로만 놓고 본다면 크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모든 사업부가 안 좋습니다. 근데 반도체 사업부가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이제 3나노 방식을 다르게 진행했잖아요. 네. GAA 방식을 좀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뭔가 소문은 없어요. 소문만 무성하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걸 좀 먼저 방향성을 찾아간다면 나름 좀 주가는 지금보다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좀 부정적인 말씀 해주셨고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좀 우려스럽다. 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을 현재 주가가 반영을 했냐 아니면 더 반영해야 되냐 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대부분 이제 손실이시겠지만 네. 결국 이제 궁금한 것은 아 지금은 확실히 싸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 이런 부분인데 그에 대한 판단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악재를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악재를 좀 더 반영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뭔가 이제 뭐 실적이나 기업 분석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지수와 또 연동되니까. 맞습니다. 네네. 근데 지수 대비해서는 주가는 나름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털어놓긴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저는 그 가지고 있는 그 DNA, 네. 삼성의 DNA는 전 절대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재용 회장, 그 부회장님도 이제 사명 복권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전투적으로 좀 진행할 거고요. 뭐 손정희 회장 만난 것처럼 ARM 인수 뭐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는 나름 이제 바닥을 잡고 조금 더 휘청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4분기가 지나고 내년 초부터는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하자면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반영은 됐다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어려운 시장을 또 이겨나가려면 또 공부를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맛있는 강의도 준비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이 최근 같은 이 시장에서 중요한 좀 방법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역배열일 텐데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는 기업들을 좀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강의 내용 기대해보면서요. 전문가님 강의 보러 가보시죠. 네,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타이틀이 계속 똑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하락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취지이고요. 적어도 이것만은 알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만이 좋은 투자, 그리고 최소한의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벌써 다섯 번째 5탄이 되겠고요. 그동안 얘기 드렸던 강의들, 이전 강의들 계속 좀 반복적으로 수강을 하신다면 오늘의 강의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강의 드리는 거에 앞서서 두 가지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저는 이 회사가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EPS와 PER을 곱해서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계산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주봉과 월봉상에서 정배열 상태를 만들고 지지받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실적까지 작년 한 해치에 대한 실적을 올해 상반기에 벌었던 기업들, 아까 얘기드렸던 빅솔론이라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고요. HB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좀 해당될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 하락장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충분히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시장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기술적 분석도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제가 계속 좀 강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스스로를 한계 지으시면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꼭 이 두 개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득 채우셔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역배열 구간에 있을 겁니다. 특히 일봉과 60분봉 기준으로는 대부분 역배열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하락은 제가 보기에는 20%, 많으면 30%까지 하락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얼만큼 이 역배열의 이격을 좁히면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느냐? 물론 저는 네 번째 항목에서 답을 찾을 겁니다. 당연히 이 펀드멘탈. 실적에 전 답을 찾을 거고요. 다만 신규 종목을 공략하는 포인트를 가져간다고 했을 땐 당연히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좋은 주가 위치에 있는 기업들, 기술적 분석, 패턴 분석을 통해서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네 가지 좀 키워드를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요. 바로 역배열과 이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좀 시간이 된다면 이 엔벨로프라는 보조지표를 통해서 지지선을 터치했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역배열과 이격을 좁히는 과정 또는 이 지지선을 지지받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린다.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로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마지막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최종적인 판단할 수 있는 힘. 저는 이 펀드멘탈 실적이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따 좀 사례를 들으면서 계속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이라는 건 이평선의 위치가, 네, 여기 위치를 놓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장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중기 이평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단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그리고 중기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이 역으로 되어 있는 그 과정을 바로 역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여기가 단기 이평선이 위치해 있고요. 제일 위에, 그 다음 가운데가 중기, 제일 밑에가 장기 이평선이라고 했을 땐 바로 반대로 이거를 저희는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솔직히 이 정배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정배열을 만든다? 이건 결국 여기에 대한 상승을 끌어올린 힘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네 번째 항목, 바로 실적에서 답을 찾으셔야 될 거고요.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는 추세를 전환하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추세는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는 꼭 실적을 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이라는 건 장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리고 단기 이평선 제일 밑에 있는 과정을 바로 역배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화면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에 대한 제 개념을 설명드려보자면 결국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배열이라는 건 사실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장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신대강의 때 설명드렸지만 어떤 좀 패턴이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사실
예. 이렇게 된 숄더 좀 패턴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도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주가는 하향하고 있다라는 부분. 역배열은 그만큼 상승의 힘보다는 하락의 힘이 더 큰 과정에 있고 하락 파동이 더 큰 위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역배열이라는 기업은 투자할 때 지양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역배열이고요. 대부분 기업들이 그리고 현재 52주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 왜 내 종목만 이럴까라고 탓하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하방 경직을 하고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얼만큼 내 종목이 빠르게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실 때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역배열 과정에서 역배열 이격을 좁히고 이평선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 이 힘은 뭘까? 결국 저는 실적에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실적 보시고요. 기술적 분석 체크하시고 실적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숙달된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과정이 좀 스킵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처음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좀 계속적으로 앞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개념을 이해도를 높여간다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잘하셨던 분들은 기본적 분석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가 가능할 거고요. 기술적 분석을 하셨던 분들은 실적이라는 어떤 기본적 분석에 대한 공부도 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투자 확률을 높여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치우친 투자보다는 오른손과 왼손잡이를 잘 하셔서 이 양손잡이가 되셔서 험난한 시장에서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좀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역배열 제가 지금 실사례를 좀 통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평선이 수렴을 했다가 여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이 수렴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저항받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상승의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장기평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로는 이 노란색 또는 이 파란색 이평선, 중기이평선을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배열 과정에서 이 이격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이격이 좁혀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찾냐는 거죠.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1분과 60분목 기준으로 역배열 이격을 굉장히 많이 벌여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부터 내 기업은 위로 갈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실적을 보시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좀 실사례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뜻은 역배열 구간에서 장기적인 추세 전환은 실적이 해준다고 얘기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해주는 걸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기술적 반등으로 하고 끝난다고 했을 땐 당연히 손절을 하고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면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실적적으로 존다고 했을 땐 당연히 이런 추가적인 조정 자리에서는 추매를 통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일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실적을 놓고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힌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역배열에서 만약에 이격을 좁힌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다면 엑시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올랐다고 조정받는 자리 자체가 저점을 높이면서 N차 패턴을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이 맞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홀딩할지에 대해서는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 홀딩은 실적 아니면 수익 실현한지 아니면 손절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방향성을 말해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지금 실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벨로프는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했죠. 왜냐하면 OLED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OLED는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OLED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영향력이 큰데 시장의 부침이 크다. 판매량이 역성장한다. 라고 봤을 때는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이평선이 수렴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별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 이격이 좁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격이 좁혀졌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재료와 테마였습니다. 바로 뭐 미국 공장에 전액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는 재료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는 좀 올라갔고요. 사실 이게 추세 전환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실적일 텐데요. 뭐 이 부분을 사실 장기적으로 놓고 보고 내년 한 해 실적을 놓고 본다면 전 추세적인 전환을 길게 본다면 가져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재료 테마, 이 전액이라는 사업 아이템 자체가 실적에 반영되는 과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맞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역별과 이격이 좁히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을 놓고만 본다면 실적이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도 나온 거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돈 잘 버는 기업한테는 호재가 많습니다. 네. M&A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물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좋은 뉴스를 좋은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돈 잘 버는 기업들, 실적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한테는 이런 재료와 이슈도 많다는 거기 때문에 꼭 기업을 투자할 때는 실적을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 영업이익은 220억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올해는 실적 성장을 많이 못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배열로 이격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실적이 237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년 실적을 바라본다고 하고 지금 현 시점 자체가 3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6개월 먼저 반영된다고 한다면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충분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림들을 그릴 수도 있다는 부분인 거죠. 결국 주가 실적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실적, 이걸 같이 보셔야만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하셔야만이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예,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노란톡 채널 추가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사례 기업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림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실적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자체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961억이고요. 근데 올해 상반기 실적을 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30억 정도를 올해 상반기에만 돈을 벌었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산출적으로 상반기 실적이 하반기에도 고스란히 나온다고 한다면 이미 작년보다 더 좋은 1200 정도의 실적이 나올 거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보통 3분기가 성수기인 게 갤럭시에 들어가는 이제 지문 센서 모듈을 공급하고 뭐 다양한 센서 모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3분기도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걸 떠나서라도 상반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성수기에 또 진입한다는 부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방향성, 포인트, 주안점을 두시면서 지금부터는 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을 만들었고요. 사실 6월 달에 주가 지수가 밀리면서 끝없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12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건 이제 최근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12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거의 9250원 바닥권에서도 꽤 큰 폭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지금 올라간 주가 자체가 과연 비쌀까요? 어느 정도 내년 아니면 이번 상반기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걸까요? 놓고 본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제 폴더폰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하지만 폴더폰 시장은 성장을 하고요. 완성차 업체 시장은 역성장했지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이 회사가 바라볼 수 있는 익스포저 노출되어 있는 곳이 당연히 이 폴더오픈이라고 놓고 본다면 내년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해주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역성장이긴 했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실적 성장, 판매량 성장을 보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당 기업은 주가가 내년에도 좋을 거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사실
주가라는 게 사실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높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내년 상반기와 아니면 내년 한 해치의 실적에 대한 고민을 하실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해당 기업 보시면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이 수렴을 했고요. 결국 주가가 세게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 이번 하반기 실적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린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다음 수는 내년 상반기 실적이 되리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역배열을 만들고 이격을 얼마큼 빨리 좁히는 기업들이 나오느냐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담아져 있느냐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면서 제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 냉철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풍월정밀이라는 기업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얘기 슬라이드 좀 가져오겠습니다. 좀 약간 역배열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짧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배열에서 이평선 수렴을 하다가 역배열을 만들었고요. 아마 이때 지수가 6월 달에 10% 가까운 하락을 하면서 좀 낙폭이 있었는데 지수 대비는 낙폭이 덜했던 종목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구간에서 이평선 수렴을 하면서 주가는 올라갔죠. 물론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주가는 밀렸지만 결국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모멘텀은 이번 하반기 실적에서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기업은 상반기 실적이 우선 작년 한 해치의 실적만큼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하반기에 거의 100억 넘는 실적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땐 그 기대감은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 국산화 유일하게 시켰던 이 파인메탈 마스크 쪽에 대한 양산 자체가 4분기에 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와 아니면 내년 한 해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접근하셔야 될 기업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주식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하셔야 되고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에 대한 이슈도 아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말고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유를 드리는 게 아는 것이 결국 힘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아는 것이라는 건 너무 얕고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한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아셔야만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기업이 내년 실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1차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내가 추매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좀 비슷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패스를 좀 하고요. 나무가라는 좀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은 아까 좀 서두에 얘기 드렸던 드림텍이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실적이 적자였고요. 작년 실적이 230억이었고요. 이번 상반기 실적이 작년 한 해 실적의 상당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돈을 번 기업이고 올해 실적도 예상치이긴 하지만 341억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지수 따라서 덜 밀렸고 이격을 빠르게 좁히면서 이번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지수가 언제까지 하방으로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바닥을 지지고 올라갈 때 지수 이상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만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적어도 본절 부근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본다면 이 주가를 조정받았다고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 1차적인 상승 사이클에서 아니면 조정을 하고 다시 올릴지 이 부분은 하반기 실적과 내년 상반기 실적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단기간에 숙달하고 익숙하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랑 같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에 얘기 드릴 텐데요.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좀 채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편하게 제가 뭐 오전 시황이라든지 뭐 공부 종목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을 얘기 드릴 거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제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편하게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로 문자를 또 보내주신다면 제가 쉽게 노란톡 방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문자까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힘든 시장 저랑 같이 순탄하게 좀 넘어가 주시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 맛있는 종목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봤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강의는 한번 보고 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배운 영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충분히 주식 실력을 끌어올리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네,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다음 주 한 줄 평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줄 평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너무 이제 과한 공포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안도렐리를 좀 솔직히 이제 조금은 기대를 해보자. 너무 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반영이 돼 있다. 너무 이제 지금 공포보다는 상방 사이드를 좀 조금 더 확률을 좀 더 높게 비중을 두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아까 환율도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는 하셔서 추가적인 지수 조정이 또 나올 수는 있다. 추세는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또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긴 또 하니까 예, 네, 저가 매수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군들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도 드리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 신용 물량이 많은데 또 주가가 생각보다 좀 높게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 수급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좀 주의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항상 이제 어차피 주가의 근본은 실적이라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항상 이제 실적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니까 앞으로 맞습니다. 정택 전문가님이 실적주 꾸준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과 또 채널 그리고 톡방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정택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채널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갈 겁니다. 네, 그 링크 누르시면 또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채널 추가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좋은 정보 채널을 통해서 공급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분명히 매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채널 문자로 답장 갈 겁니다. 네,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장중에 운영되는 방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채널이든 방이든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오셔서 도움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 두 남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